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조준입니다. 연말에 약속 좀 있으세요? 아, 저는 없습니다. 아, 약속 없습니까? 네. 아, 연말 되면은 다들 막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즐겁기도 즐거운데, 긴장을 하죠. 요즘 경기가 좀 안 좋아서, 네. 기분이 막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한 해를 마감하니까 다들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연말 모임들이 너무 많은데, 연말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거. 이게 일단 한 잔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 이런 자리들이 너무 많은데, 빠지려니까 이게 참, 어떻게 빠질 수가 그렇죠. 없고, 뭐 다 참석하려니까 죽을 것 같고, 그렇죠. 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이라는 게, 네. 인간 역사로 보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술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빨리 이렇게 마시는 습성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피곤한 건 간이죠. 간이죠. 네. 제일 골치 아픈 거는 숙취예요. 이거 자도 머리가 깨지고 소금 계속 울렁거리고 막 힘드니까 적절하게 잘 풀 수 있는 방법. 원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시는 그런 방법? 네. 혹시 있습니까? 일단 최고의 숙취 해소제는 안 먹기. 아니, 그건 숙취 예방법이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안 먹기는. 저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특정 그 종류, 그러니까 술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날 굉장히 힘든 게 있고, 아니면 좀 깔끔한 게 있기도 한데. 그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죠. 거기인데, 공통적인 거는 양은 못 이기더라. 그리고 속도가 있더라고요. 보통 보면 또 우리 젊었을 때 보면은 막 병채로, 이렇게 피처로 놓고, 근데 그렇게 먹다 보면은 그 다음날 어떤 술을 먹어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때 보면은 우리가 아침에 뭐 드라마나 이런 거 실제 경험을 해봐도, 자, 술 취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딱 깼어요. 뭐부터 열어보죠? 냉장고부터 열어보지 않습니까? 냉장고에서 뭐부터 꺼냅니까? 물부터 꺼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숙취 해소제에 가까운 거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을 펑펑펑펑 공급해줘서, 쉽게 말하면 이 세척을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소변으로 우리 술에 의한 찌꺼기들을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원장님이 이렇게 종류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좀 맑은 술보다, 네. 탁한 술이, 네. 더 숙취가 심할 것 같아요. 이게 발효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특히 와인 뭐 아니면 과실주, 네. 이런 것도 그렇지만, 이 막걸리, 네. 엄청 골치 아픈, 네. 막걸리인데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그럼 아, 저는 막걸리는 괜찮은데 와인은 죽을 맛이던데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사람도 와인은 괜찮은데, 네. 소주가 죽을 맛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 네. 역시 사람마다 이렇게 좀 다 좋아하는 술, 네. 이게 이제 고생하는 술 이런 게 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술 중에서도 약간 이제 건강을 지킨다 그러면 그렇지만, 네. 건강에 약간 좀 도움이 될 만한 술 뭐 이런 것들은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술은 다 안 좋지만, 그 중에서 내가 꼭 모임을 해서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성분상으로 보면 와인이 제일 낫죠. 네, 와인 자체가 일단은 뭐 폴리페놀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항산화제들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또 영양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내가 술자리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와인을 드시는 게 건강을 덜 잃는데 좋지 않을까. 진짜 그게 제일 큰 착각인데요. 네.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맨날 술 먹고 기름진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냐, 심장병이 별로 없더라. 네. 그래서 막 알아봤더니 포도주에 그 항산화제가 들어있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마시는 그 와인을 매일 한두 잔씩 마시면, 네. 심장병에 좋다. 좋다. 이런, 네. 이야기들이 막 이제 퍼져가지고, 어떤 한 연구가가, 그분도 되게 독하신 분 같아요. 네. 어떤 연구가가 그걸 연구를 했네 또. 그러니까 술 안에 심장에 좋다 하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나. 이걸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네네. 연구를 이제 쥐 실험을 막 하고 했더니, 쥐한테 필요한 것보다 우리 이제 인체에, 네. 사람한테 이제 대비를 하려면 한 200에서 300배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300배. 네. 근데 이 쥐한테 좋은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이 병 하나를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몇 병을 먹어야 됩니까? 매일 300병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와인을 먹고 심장이 좋다, 이거 항산화제 들어있으니까 좋은 술이다 이래가지고는 완전히
짜증나는 그러네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이제 적당하기 좋은데 적당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까? 네네. 처음에는 내가 한 잔을 마시지만 그 다음부터는 술이 나를 마시니까 네. 술이 술을 부르죠. 그렇죠. 술이 술을 네. 불러서 결국은 술이 나를 먹어버리니까 이제 네. 그게 골치 아픈데 이게 알코올이라는 게 위장에서 흡수가 많이 되다 보니까 네. 안주를 같이 먹는 것이 좋거든요. 그러면 추천할 만한 안주 뭐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자, 일단 피해야 될 것들은 빨리 흡수가 돼버리는 이런 음식들은 좀 피해야 되겠죠. 말하자면은 이 정제된 갈아진 것들, 그러니까 뭐 가루화된 것들, 뭐 밀가루, 뭐 쌀가루, 설탕, 뭐 주스 이런 것들은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코올을 먹어도 흡수가 같이 빨라질 것 같아요. 대신 흡수가 좀 느린 것들, 좀 약간의 좀 기름진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흡수가 느리기 때문에 그 알코올의 흡수 속도를 좀 느릴 수가 있겠고 또 알코올 대사를 조금 도움이 줄 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조금 탄수화물은 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뭐 그 탄수화물 먹을 때 우리 과일 안주도 좀 먹지 않습니까? 그 과일도 너무 단 것 말고 뭐 사과나 배, 감 이 정도 좀 먹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술을 깰 때 꿀물을 마시잖아요. 네, 꿀물. 예. 네. 그런데 술을 마실 때는 오히려 단 게 좀 덜 도움이 된다. 네. 술을 깰 때는 좀 도움이 네, 된다. 네. 해독을 해야 돼. 일단 네. 흡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흡수를 조금 지연시키는 음식들을 같이 먹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네. 하신 거네요. 근데 제 생각은 또 거기에 좀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위장에서 흡수가 되면서 위장의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음식들이 또 위장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면 이거는 이제 거기에 더 배가가 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그렇게 됐냐? 위장에 가장 안 좋은 거. 첫 번째 과식이에요. 안주를 안주빨만 그죠? 네네. 엄청 막 먹어 가지고 안주로 배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안주가 술을 흡수를 늦게 만든다 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주 중에 매운 음식. 네. 이게 점막을 자꾸 얇게 만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알코올의 위험도를 좀 더 이제 올리게 됩니다. 알코올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걸. 근데 점막이 얇아진다는 거는 점막의 성분 95%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점막의 95%가 물인데 물이 계속 부족해진다. 그러니까 술을 마실 때 물을 잘 보충해주고 네. 과식을 하지 말고 매운 안주는 좀 피하고 네.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 다음날 숙취를 이렇게 막 앓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어쩔 수 없이 먹었잖아요. 네. 양도 어쩔 수 없이 많이 먹었어. 그렇게 될 날인 것 같아. 네. 뭐 이게 감이 타오지 않습니까? 네. 아, 오늘 모임은 일단 먹고 죽어야 되는 날이야. 막 이런 감이 타올 때 네. 뭔가 예방할 수 있는 거. 네. 또 그런 날, 그 다음날 그냥 엄청 힘들어요. 그 다음날도 조금 개운할 수 있는 거. 이런 방법, 혹시 뭐 비기, 노하우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은 공복으로 술을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모임에서 나만 이렇게 또 살짝 어디 나가서 뭐 먹을 수도 없고 이런 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삶을 달걀이라도 조금 먹어놓고 배를 채워놓고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편의점에서 그거 먹을 때 같이 땡땡 808 뭐 이런 거, 컨디션 이런 거 그런 것도 같이?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훨씬 더 강력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자 결국에 우리 간에서 알코올을 해독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해독 과정을 따라갈 때 필요한 성분들을 우리가 보충을 해주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이제 1단계하고 2단계가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1단계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냐? 우리 비타민 B군, 우리 활성형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타민 B 컴플렉스 이런 거 한 알 정도 드시고요. 그 활성형 비타민 B라는 게 뭡니까? 활성형 비타민 B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는 비타민은 대사가 돼가지고 세포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사 과정에 끝까지 와서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네. 비타민 B군 그리고 2단계는 대부분 이제 단백질 성분인 아미노산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란을 말씀을 드린 게 그 계란에도 조금 단백질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면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먹는 숙취해소제보다 훨씬 많은, 훨씬 효과가 좋은 우리 기대. 그러면 뭐 지금 활성형 비타민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제가
몇 가지 조금 더 추가를 해보면요. 네. 일단 간의 혈액 순환이 좀 좋아야 되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 뭐 이게 뭐 다리가 뭐 붓고 다리 혈관이 뭐 혈액 순환이 잘 안 될 때 먹는 그런 약이 아니라 네. 마그네슘 네. 그걸 좀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마그네슘은 근육을 약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의 근육까지도 조금 이완을 시켜주면 아무래도 혈액량이 네. 올라가면서 빨리빨리 이제 되게 대사가 되겠죠. 이게 찌꺼기가 버려지겠죠. 물론 이제 찌꺼기가 버려지는 그 과정 중에 원장님 말씀하신 비타민 B, 네. 계통, 그 다음에 이 아미노산이 네. 필요하니까 그게 들어간다고 하면 마그네슘이 조금 더 추가가 네. 되면 좋겠고 일단 이제 찌꺼기를 막 걸러냈잖아요. 네. 근데 찌꺼기만 걸러내고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네네. 갖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버려낼 때 담즙이 있어야 네. 빨리빨리 버려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담즙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우루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타민, 활성형 비타민, 그 다음에 계란, 단백질, 네. 아미노산 이런 거 거기에다가 마그네슘 그리고 우루사 이렇게 딱 드시고 술을 드시기 전에 딱 드시고 네. 술자리가 끝나면 딱 드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한 번 더 드시고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연말을 자리가 조금 이렇게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좀 더 편하게 숙취 없는 하루하루를 좀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도 많이 마시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많이는 드시지 마시고 자제를 좀 하시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연말도 뭐 어떻게 살아보니까 벌써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벌써 네. 12월 뭐 1월 금방 다가오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연말이 다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건강한 한 해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내년도 또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이 아프지 마쇼를 잘 시청해 주시고 항상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